2017년도 어디 보고? 초기 2017년도 남자 안녕하세요. 마스터의 잘생겼다 핫한 지금 선수죠.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운동하고 있는 송민환이라고 합니다. 아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죠? 저요 500명? 500명? 제가 알고 있기로 인스타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응? 아 그래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커야 돼. 나는 내가 봤는데 엄청 아픈 것처럼 나오는데 그죠? 이번 경기 해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래요? 아 좋아 좋아. 이란이 잠깐 이제 앉으세요. 해설 못해도 돼요. 서동감 씨가 웃기면 그냥 네네 하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우리 잘생긴 선수들은 얼굴을 자꾸 보여줘야 돼. 응? 자 우리 이란스 자 우리 조인선 양이 자 이란스 나왔고요. 평소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이란이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동희 아 요 지금 글을 안 올리고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포항에 있는 김동희 씨. 자 숫자 1을 썼네요. 이란이다. 네. 그리고 김진호 씨. 네 번째 중계인 걸로 아는데 점점 중계 화질과 해설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동희 씨. 김동희 씨인가요? 김동희 양인가요? 두 분이 계신데? 김동희 씨일 거예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잘생겼다는 거는 누구보다, 동희야,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거니? 어?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그러는데. 네. 조인선 씨. 네. 스쿼시도 잘 친다. 어? 존잘러라는 게 잘생겼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잘생겼다고? 네. 이게 스쿼시는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저도 옛날에는 거의 뭐. 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어느 분이 하정우예요? 아, 지금은 자 우리 송일환 선수. 네. 지금 몇 게임 했어요? 저 이제 한 게임 했습니다. 한 게임. 네. 네 우리 송일환 선수가 딱 앉으니까 지금 김진호 씨, 김동희 씨, 조인선, 송진호 씨 뭐 난리인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팔로워 같은데.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주면 나중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건가요?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송일환 씨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요 근래에 들어서 송일환 씨가 갑자기 많이 좋아졌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저희도 뭐 저도 비롯해서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실력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위선에서 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되게 많이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주로 내가 그때 우리 홍은기 선수한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네. 홍은기 선수는 드라이브 위주로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송일환 선수는 어떤 샷을 먼저 연습을 중점을 두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드라이브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에 저는 이제 연습을 할 때 라켓이랑 공 하나만 딱 가지고 들어가서 네. 제가 그냥 치고 싶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한 시간 정도 치는 스타일이에요. 딱 정해놓지 않고. 아, 네. 그렇게. 지금 김진호 씨 부드럽게 하는 스쿼시가 인상적이다. 오늘 우승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송일환 선수는 뭐 짧은 볼이든 긴 볼이든 이렇게 다가설 때 부드럽게 다가서는 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직은 더 많이 다른 부분들도. 요 근래 송일환 선수 봤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드롭이에요. 드롭을 잘 친다 안 친다가 아니다. 드롭을 넣을 때 예전에 비해서 훨씬 편안하게 넣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 생각은? 예전에는 드롭을 거의 안 쳤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대회도 많이 나오고 저도 네. 이제 많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잘 치는 사람들 것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좀 쉬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쿼시라는 게 치면 칠수록 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자 우리 전상수 씨 구독자 수 만 명을 기대합니다. 네, 아까 이미아 씨 소개시켜줬는데 네. 띵 마누라다 와이프를 소개시켜줬다고 마누라 얘기를 한다는 거. 오고르라고 알아요, 오고르? 아니요, 모르겠어요. 오고르. 아니 우리 오고르 골파, 내가 오고르 골파 저기야. 아니세요? 그럼. 그렇지, 이란 오빠 스탯도 좋아요. 저 조인선 양, 이란 씨가 마음에 드는 건가요? 왜 자꾸 이렇게? 어? 이제 우리 이란 씨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내가 볼 때 팬클럽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이란 씨가. 요즘에 아까 좀 새내기 경기도 보니까 네. 새내기들도 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네, 맞아요. 그죠? 여기서 좀 점수 좀 알려줘요. 그게 밑에 누가 1세트 이겼는지 그게 왜 그렇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분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회도 많이 나가보고 하면은 일단 새내기의 그 실력 층들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아,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게임이 끝났죠? 2대 0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이제 2세트 이게 이제 게임이 바뀌었어요. 아, 여기 토크를 한 거 보니까 마음을 들켰다는 표시인가 조인선. 미안하다. 우리 그 뭐지 그 원정금 양, 또 우리 조인선 조인선 양, 또 되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또 네. 우리 래퍼 정아, 송정아, 송정아 양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해야 승부수가 많이 되는 건 뭐 우리 지금 우리 저기 송일환 선수 왔다고 글 달아준 거 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김진호 씨 혼자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게 해보면 알지만 네.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네. 방송하면서 아, 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게임은 하정우 선수하고 손호성 선수의 게임인데 맞나요? 네. 우리 3월달에 고양시 대회를 해요. 여기서 알고 있어요? 네. 아니요, 몰랐어요. 팀 프로그 견제 대상이 이란이다. 팀 프로그가 누군가요? 아까 전호요라고 저기 누구야? 정우석?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팀 프로그 전호요 군이 이번에 그 박명원 군 월드컵에 박명환 군하고 이미화 양을 섭외를 해서 팀 가지아로 나왔죠. 팀 가지아. 아, 팀 가지아. 팀 가지아. 네. 네, 우리 김진호 씨 나중에 전라도 한번 놀러 와 달라고. 그러니까 전라도는 별로 안 가본 것 같아. 경상도는 많이 가본 것 같아. 네, 지방 갈 일은 많이 없어서. 네. 이번에 김일환 저기 송일환 선수 최강자전 가나요? 네, 이번에 갑니다. 아, 네.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하면 우리 방송도 하면 좋은데 섭외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봄에 네. 아 여름에 네. 지금 최강자전이 봄에 하니까 여름에 고향이나 여름에서 남자 여자 최강자전 네. 한번 해볼까. 봄 대회로 최강자전이 있으니까 네. 아, 뭐 여름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회도 참가하고 이렇게 같이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아 매우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너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죠? 사실 새내기나 챌린저도 뭐 대회에 메말라 좀 목말라 있지만 마스터는 게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뭐라 그러지? 제대로 된 게임을 치고 싶은데 그게 마땅치 않잖아요. 네,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도 대구가 참 먼데 내려가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구 대회가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받는 선에서 이쪽에서도 비슷한 대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뭐 성원과 찬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게임이 9대4로 네, 하정호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서 지금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송일환 선수가 한번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 세트를 한번 같이 해보죠. 네. 앉아보니까 어때? 별로 뭐 그냥 뭐 편하네요. 네, 편하네. 편하네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이거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 올해 구독자 수 목표 1,000명입니다. 1,000명. 자, 우리 송일환 선수 앞에 구독 보이시죠? 구독. 자, 손으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자, 구독. 구독과 여기 좋아요. 303명. 어? 현재 303명. 현재 303명. 어? 오늘 한 500명 갑시다. 제가 그때 원래 목표 300명이었어요. 예? 네? 원래 오늘 목표 구독자 수 400명이었나? 네, 올해 오늘은 오늘? 오늘 목표 300명 아니야. 그래, 오늘 한 300명은 들어와 줘야지 우리. 어? 송일환 선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송일환 선수가 좋다면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사실 이게 어떤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씩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고를 하려면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사람들이 스쿼시 관계자들이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자 우리 정규용 선수는 잠깐 아니 정규용 선수는 잠깐 대기하시고 자 우리 송일환 선수 네 아니 송일환 씨 네 자 우리 지금 하정호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하정호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하는 선수일까요? 우선적으로 수비가 좋으신 것 같고요. 예. 샷도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예리하지는 않지만 힘이 예. 힘을 실으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내기 대회인가요? 네. 새내기 대회 저 정도면 엄청 날카로운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네. 김진호 선수 하반기 최강자전 좋다고. 아, 김동희 선수 어저께 술 마셨나요? 송일환 씨. 저 안 마셨습니다. 전날 금주를 하라고 그때. 네. 김동희 씨 술을 같이 마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아, 현재 네. 새내기가 드라이브가 저렇게 드라이브 저 정도로 세게 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새내기 친구들이 실력이 되게 많이 상승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자 현재 우리가 송일환 씨 네, 지금 71명이 시청 중이에요. 네. 처음에 진짜 눈물이 납니다. 처음에 한 5명 막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다음 대회 때는 100명 이상 시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 수도 305명 지금 우리 송일환 씨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호정 선수가 아 하정호 선수가 드라이브가 너무 좋네요. 네. 손호동 선수도 못 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죠? 좋다. 어우, 야. 자세는 뭐 거의. 김수진 씨. 홍 아니요. 누군가요? 대전에서 운동하는. 아는 대전이요? 네. 아. 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하정호
제가 우승을 했는데요. 자, 요 송일환 씨 이번에 다음에 누구랑 게임이죠? 저 경기도에서 운동하는 최희철 씨랑 누구요? 최희철 씨랑 경기. 아, 최희철 씨. 네. 최희철 씨라면 이번에 이제 챌린저에서 막 이제 마스터로 올라오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네. 게임 젊은 친구라서 저도 이제 용인시 대회에서 많이 대회도 많이 같이 대회 진행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아까 김수진 씨 인사해줬나요? 네, 인사했습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재 300명이니까 오늘 한 500명 갑시다. 500명. 제가 이거 예전에 무슨 하루 뭐라 했더라? 당일 동시 시청자 100명이면 내가 뭐 해준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공약을 세우신 게 있었나요? 뭐 라켓 하나 준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말 빨리 해야지. 우리 내가 저 얼마 전에 스쿼시 라이프 총회를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품으로 스쿼시 라켓을 내놨는데 네. 안 가져갔어요. 라켓을. 네. 깜빡 잊고. 그래서 거기 인천에 있는 이은영 양이 당첨이 됐는데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꼭 주겠다. 오늘도 안 가져왔습니다. 택배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거 누가 자, 이번 경기가 이제 남자 3-4기 이번 코트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요. 다음 경기에 저는 이제 단체전이 되겠습니다. 송일환 씨는 같이 제일 같이 운동 많이 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저는 이제 노원갑 선수라고요. 아, 네, 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씨랑 같이 많이 하나요? 네. 노원갑 씨가 많이 주눅이 들었던데. 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가요? 저라고 하긴 하는데요. 네. 네. 네, 많이 쳐봐서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노원갑 선수는 많이 다른 사람하고 치면 안 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변칙 스타일인데 변칙을 사람들이 아는 변칙이 아닌 거죠. 맞아요.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뭐라 하죠?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비 위주로 랠리 위주로 하는 선수는 상관없지만. 네, 그렇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그러면 힐스코어에서 운동하나요 지금? 지금 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드라이브가 저기 막 드롭이 너무 좋아. 새내기라고 하기 너무 기술력이 많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새내기들도. 네. 네, 아까 지금 여기 그 스프링 HSA가 누구인가요? 그죠? 스프링 HSA 200명이 넘어 보인다고 하는데 진짜로 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반대편에 저기 라켓볼 거기까지도 꽉 찼는데 제가 잠시 후에 사진을 올려봐 드릴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를 아마 자 이제 우리 그 엔지니어 분께서 올려주실 거거든요.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 다시 나오니까 시간이 약간 딜레이 돼서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 자. 현재 스코어 네, 4-2로 김정수 선수 앞서가고 있죠. 자. 뭐, 대충 쳐도, 대충 치는 공들이 다, 일단 보스트가 다 섞여 있어. 네, 그죠? 네, 네. 아, 이거 제가 스코어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건데. 시간, 거기, 게임이 끝나고. 아, 네. 아, 이거 새내기 게임이, 사실 이 정도는 옛날에는 이 정도면 거의 챌린저급 챌린저급이었죠. 네. 네. 뒤에 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새내기 분들이 확실히 우리 용인 씨 새내기 대회를 했는데 네. 거기 일단 뒤로 가면 못 받아.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지금 멘탈 터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시 발리보스트로 넣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 발리보스트를 못해요. 근데 새내기들 치는 게 스트레이트를 쳤더니 그걸 발리보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방송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아마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전달력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제가 네. 우리 송유란 씨 올해 대회 우승 이력이 있나요? 올해 대회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번 대회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대회 뭐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감히 얘기하자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송일환 씨가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승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사실 입상하기가 어려워요. 몸이 굳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송일환 씨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냥 좀 최선을 다하는 느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우리 엔지니어분이 준비가 되신 모양인데,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마 제가 여기 스쿼시 대회에 참가하면서 여러 대회 참가해 봤지만 오늘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대회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1세트는 김정수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양지용씨, 김상학, 양원모, 김재욱씨 화이팅이라고. 김서원 선수는 어디 갔나요? 근데 김서원 선수. 준스포츠 아닌가요? 김서원? 네, 김서원 선수 보니까 딸을 당하고 있었던 거를. 네. 아, 다음 주에 천안대 방송하러 오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웬만하면은 거의 반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많은 분이 관심 있어 하시고 하니까 천안대회도 저희가 연락을 드려봤는데 관심 있으시면 답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천안대회는 지금 좀 그 관계자분들이 관심 있으셔야 되는데. 야. 저기 뭐야 이번 지금 샷 우리 송일환 선수 할 수 있는 샷인가요? 아, 저거? 저는 못합니다. 저 맞서도 못하는 샷인데 대단들 하십니다. 아, 네. 옛날에는 우리 네. 송일환 선수 처음에 대회 나올 때 긴장 많이 하지 않았나요? 긴장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야, 근데 지금은 보면 뭐 긴장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긴장을 그래? 하죠. 하는데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내기도 한번 봐봐요. 네. 우리
처음에 대할 때는 엄청 긴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긴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치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더 빨리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위치 열장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자 이제 4대3으로 양원모 선수가 2세트를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지 네. 혹시 송일환씨 가입한 그 클럽 있나요? 아 저기 모임이? 지금 GG 모임이라고 네. 20대 모임 하나 하고 있습니다. GG요? 네. 또? 그거 말고 따로 활동하는 거 재밌는 거 뭐 있는 거 같은데? 핵존심? 핵존심. 핵존심. 네. 그 멤버 구성이 어떻게 핵존심 멤버 여기. 자 일로 와봐. 우리 아까 머리 이상하게 하고 있던 노은갑 선수. 핵존심, 핵존심 멤버인가요? 네, 제 대표로. 핵존심 대표인가요? 네. 아직 겁이 안 나는데. 아니. 요즘에 기가 많이 죽었던데. 아니에요. 저희. 기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아, 잘 살아있습니다. 그런 걸 대표로 할 수가 있죠? 아니,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네. 아. 저희만의 또.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이 뭔가요? 술, 담배, 당구, 스쿼시 네 개 하시는 분만 입사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있나요 거기? 최병창 씨, 네. 송일환 선수, 네. 이철혜 선수, 네. 노은갑 선수, 네. 박송희 선수. 네. 네. 여자분들은 술, 당구는 빼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담배도 빼드려요. 아, 담배도 빼드려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 결혼 누가 했죠? 저 혼자 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한 사람 위주로 만들던가. 아, 아니 본인이 결혼 안 한 사람들 사이에서 껴쳐서 놀겠다는 그런 의지 아,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친목도 모를 위해서. 약간 더듬는 것 같은데. 아, 저 가봐서 가보겠습니다. 뭐 어디 회사 가나요? 지금 아니요, 여기 바쁠 게 뭐가 있나?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아, 응원하러. 네. 테크니 팀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우리 노은갑 선수 아까 얘기했는데 테크니 바이버 저기 스폰 받게 됐다고. 네. 송일환 선수도 받게 됐다 그랬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아, 부럽습니다. 네.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마 잘 돼가실 거라고 보고 네. 우리 지금 1대1 상황에서 우리 저 메인 아나운서 정호섭 아나운서가 왔는데 제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아 이란이가 또 분위기가 좋던데 이란이 어? 이 게임까지 해요. 아 이 게임까지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핵존심의 대표 네. 노잼 노홍갑 선수 핵노잼 네네. 이름이 제 핵노잼이었으면 제가 이해할 핵존심은 좀 핵노잼으로 바꿀 생각 없나요? 아닙니다. 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기혼자는 빠질 생각 없나요? 아, 안 됩니다. 아닌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핵노잼. 아, 죄송합니다. 기회 붙었어. 핵존심. 네. 어?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고요.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노은갑 선수가 온다부터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아, 우리 스폰 받는 선수들이니까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많은 또 홍보도 해주셔야 돼요 선수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의 메인 MC 정호섭 아나운서께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란이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잖아. 우리 저기인데 지금 만났네 이거. 어? 여기 명환이. 아유 우리 명환이. 우리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 김명환.
저희 팀 가즈아의 막내지만 에이스. 아, 안녕하세요. 김명환 군. 예, 김명환 군입니다. 여기 자기 소개. 네, 저는 수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25살 김명환입니다. 네. 지금 우리 명환이가 대학교 3학년? 네. 4학년 이제 졸업반. 아니에요.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 네. 네.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거다. 네, 이제 4학년 올라가. 1년 남았어. 졸업반이잖아. 아니, 이제 5학년까지. 5학년까지 해야 돼? 네. 아, 건축공학까지. 네, 네. 건축공대 5학년까지. 네? 5년 동안. 등록금 많이 받아야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 등록금 많이 받아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경기 대회 오랜만에 나오죠? 1년 만에. 1년 만에. 다음 주에 있는 최강자전도 나가잖아. 네. 우리 명환이 우리 그 월드컵 수원 월드컵의 자랑. 자랑은 병창이야. 병창이야? 아니야. 이제 명환아, 병창이 형 오실 때 봐주지 말고 쳐. 그래 좋아. 호연아 그래. 우리 팀 프로그램 명환아 우리 팀 프로그램 들어올래? 누구예요? 어? 호연이 전호연이라고. 호연아 그 팀 프로그에 지금 영입 1순위니까 잘 봐두고. 팀 프로그. 어? 끝났네? 아, 1대1 된 건가? 아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단체전이에요. 이제 단체전?